중국이 한국 업계가 이미 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대중교통 운행에 당장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46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표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의 상가 분양 매출 축소와 진입도로 공사비 부풀리기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는 개발 입금 환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거제 시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가 연속으로 보도한 학생 간 폭력 동영상 사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사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소수 관련 소식으로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 측이 한국 업계가 이미 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밝혀왔습니다. 두세 달 정도 쓸 수 있을 물량인데요.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이 요소 18,700톤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여와 디젤 화물차 운행 등에 필요한 요소수로 제조할 경우 모두 두세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미 계약했던 요소 물량 18,000여 톤을 우선 수입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요소 7,000톤은 중국 측에 이미 수출 검사 신청을 마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7,000톤 가운데 일부 물량은 수출 검사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요소 2,700톤이 오늘 오전 중국 칭다오항을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요소가 조만간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이 요소수 품귀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부총리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외교 채널을 동원해온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호주와 베트남, 러시아 등 10여 개 국가들을 상대로 요소 또는 요소수 수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최근 자국 내 석탄 수급 부족과 전력난 등으로 요소 생산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15일부터 요소를 비롯한 29종의 비료 품목의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해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 사용량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는 요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경상남도가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경남 지역 버스 대중교통 운행에 당장 차질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시외버스와 시내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등 3,100여 대 가운데 요소수 필요 차량은 52% 정도로 지난 8일 기준 10만 리터 정도의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요소수가 필요하지 않은 차량 투입과 노선 단축 운행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현재 경남의 백신 접종 완료자는 251만 7천여 명, 인구 대비 75.8%입니다. 60세 이상 국민과 요양병원 환자, 종사자, 또 얀센 백신 접종자 등 추가 접종 누적 인원은 3만 9천여 명입니다. 추가 접종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김해가 29명, 창원 16명, 통영 7명 등 모두 69명입니다. 김해 외국인 아동 돌봄 시설 관련으로 2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자진 폐쇄했습니다. 창원에서는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 관련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열흘째인 오늘 위중증 환자가 460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러 지표에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10대 학생들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2,42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은 81.2%, 접종 완료는 77.2%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 사이 35명 늘어 460명을 기록했는데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방역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장기화하고 백신 접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한 영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 증가폭에 비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증가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방역수칙이 완화될수록 개인의 방역 실천이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고령층 돌파 감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 간격을 5개월로 당겨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은 오늘부터 추가 접종을 진행합니다. 한편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특별점검 결과 미접종자 시설 출입과 영업시간 제한 미준수 사례 등 지금까지 738건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 이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속보입니다. 거제시가 개발 입금 환수 과정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항목이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 결과 아파트 상가 분양 매출이 축소되고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돈만 14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심층 기획팀 이대원 기자입니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지난 2016년부터 분양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전체 점포 36개 가운데 21곳이 분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2018년 사업 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개발이익 정산서입니다. 상가 매출 규모는 분양 완료 26억 원, 미분양 물량 예상 수익 97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모두 123억 원입니다. 취재진이 아파트 상가의 등기부 등본과 사업 시행사가 소송 자료로 제출한 실거래가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분양된 21개 점포의 실거래가는 92억 원, 미분양 점포 15곳의 예상 매출은 협약서 6조에 따라 분양 공고 금액 기준으로 모두 144억 원입니다. 합치면 236억 원입니다. 사업자가 거제시에 밝힌 금액과 11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상가 매출이 누락된 이유를 서면으로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매출 금액을 축소시키게 되면 개발 이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거제시가 환수할 금액이 축소되므로 매출액이 축소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3-9호선 309 구간입니다. 공사는 사업자가 대표로 있는 토목회사가 맡았습니다. 이 34억 4,700만 원이 2018년도에 이게 그럼 3-9호선 309 공사비로 지급이 된 겁니까? 맞아, 하여튼 거의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뭐 그거다. 사업자가 진행한 309 265m는 설계가 포함 공사비 39억여 원이 들었는데 거제시가 시공한 409 910m 구간은 5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m당 공사비로 환산하면 거제시 구간 630만 원. 사업자 구간은 1,400만 원대로 사업자 구간이 2.3배 더 비싸게 시공된 겁니다. 더욱이 309 도급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받은 돈이 8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로 밝힌 35억 원가량에 비해 27억 원 정도 낮습니다. 8억 8천인가 공사를 종료를 했고 저희 포지션이 한 9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 4천 공사밖에 안 되는 거지. 사업자는 별도 비용이 추가됐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확인 결과 거제시는 상가취득세와 도로공사 원가 계산서 등 관련 서류들을 이미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 시민연대는 거제시가 개발 이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병광용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KBS가 연속으로 보도한 학생 간의 폭력 동영상 사건에 따른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또 잇따른 교원들의 성문제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인근 공터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싸웁니다. 구경하던 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다시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지난달 KBS 보도로 충격을 주었던 장면에 학교 폭력이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교원들에 잇따른 성비위 문제에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 학생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교사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착정 환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매년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교원 성비위는 9건에서 12건, 올 들어서는 8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 등의 중징계는 절반 정도에 그쳤고 4명은 교단에 다시 서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처벌이 느슨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 파트에 전문가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이런 데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바로바로 집어내는데. 경남교육청은 성범죄가 늘었다기보다 발견이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범죄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성인식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도의원들은 학교 급식에서 남는 음식, 잔반이 많다는 점과 기간제 교원 증가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한 공간에 근무하던 직원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직원이 휴게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가해 직원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휴게실 발령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업무 장소를 바꿀 것을 권고했지만 골프장 측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 컨트리클럽에서 회원 등록과 결제 업무를 해온 A씨. 2018년 입사 때부터 상사인 B씨로부터 인격 모독과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휴가를 줄 테니까 하고 와라. 코수술 같은 것도. 자기가 네 결혼할 때 성형이나 이런 거 할 거면은 돈을 보태주겠다.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상사인 B씨는 직급을 이용한 언어폭력 등이 인정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A씨는 같은 감봉 3개월에 더해 전보 발령을 받은 겁니다. 업무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회원들의 지인과 사적인 만남도 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원에게 소개를 받아 한두 차례 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면서 과하게 부풀려서 징계 회원에 올렸어요. A씨의 발령 장소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A씨는 골프장 측이 다른 직원을 시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한 시간마다 감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종이에 글도 쓰지 말고 핸드폰도 소쿠리 안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벽만 보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이 쉬는 공간에 발령한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장소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2주일 넘게 일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국일 짜고 해봐도 그 적당한 장소 없으니 그 일단 무슨 할 때까지 말이야 잠시 그 이상하게 했던 건데요. KBS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 컨트리클럽은 A씨를 업무가 가능한 회의실로 발령내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미진한 점이 남는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훈 토론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도 그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윤 후보가 대장동 초기 부정비리 사건의 주임 검사 시절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야당과 특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은 시간 끌기용 나쁜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후보 선출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윤 후보는 5.18 자유공원에 이어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민주화 인권,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5월 어머니회와 대학생 단체는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이 정치적 자작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총괄 부실장을 지낸 윤한홍 국회의원이 어제 KBS 뉴스7 경남에 출연해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경남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일으켜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3월 정권 교체에 매진하고 기회가 온다면 도지사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합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방역, 민생 경제 등을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첫 조사를 한 뒤 곧바로 김웅 의원을 조사하고 대검에 감찰 자료까지 확보한 뒤에 손 검사를 오늘 다시 소환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 8일 만입니다. 손 검사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수처 관용차를 탄 채 차폐시설을 거쳐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법력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표시돼 있어 손 검사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손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꼬리표는 민원성 제보를 반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조사를 받은 김웅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며 공수처가 사건 규명의 실마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공수처는 김 의원 조사 자료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추가 진상조사 자료를 토대로 손 검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에 재판부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르노 삼성이 주력 차종의 수출 5만 대를 돌파하며 위기 탈출에 나섰습니다. 전기차를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내 출시도 확정됐지만 동반 성장을 해야 할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응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 생산 라인을 빠져나온 자동차. 르노 삼성 자동차가 만든 5만 번째 XM3, 수출명 뉴 아르카나 차량입니다. 지난 6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28개국에 수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유럽 고객들이 XM3의 디자인, 상품성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부산 공장의 품질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친환경 차인 XM3 하이브리드의 국내 시장 판매를 시작하고 차세대 전기차 개발에도 나섭니다. 볼보와 중국 지리자동차 합작사인 링크앤코와 르노삼성이 함께 개발하고 생산은 르노삼성에서 직접 맡게 됩니다. 경쟁사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지역 완성차 업체가 미래차 생산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조를 맞춰야 할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부산연구원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100곳을 조사한 결과 84%가 친환경 차로의 산업구조 재편에 아예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안정적 공급처 확보 어려움과 기술 개발 역량 부족, 기술과 정보 부족으로 구조 개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친환경차 부품을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기술을 그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센터 구축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곳 중 6곳 이상이 10위 미만 영세 사업장인 부산 자동차 부품업체의 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할 심적 부담에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3일 22살 A씨는 병원비 부담이 커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7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간병 7일 만인 5월 1일 A씨는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하고 치료식과 물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A씨는 어버이날에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존속 살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아버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마음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무게를 뒀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존속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존속 유기치사죄로 인정받기 위해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양형에 있어서는 간병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미숙한 판단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존속 살해의 경우 최소 7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지만 감경 사유를 받아들인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20대 피고인만의 문제인가를 물으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뚜렷한 폐륜 범행임을 재차 확인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마음으로 잘 치고 오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만 평소대로 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 끝나고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는데 재정지원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공공성을 높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과 5월 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시내버스 지원 방식 개선을 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일교통이 2017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산정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얻은 부당이익이 25억 원에 달하는 등 진주 지역 버스 업체에 인건비 착복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총액 표준 운송 원가제로
보조금 사용처 관리가 안 되는 데다 버스 이용자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진주시가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보조금 사용처를 감독할 수 있어 보조금 지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딴 요구에도 진주시와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진주 지역 20개 시민단체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선도 좀 더 편리해질 거고. 하지만 진주시는 오히려 준공영제가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또 현행 총액 표준 운송 원가 제도로 이미 준공영제 효과를 거두고 있어 따로 조례는 필요 없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제도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축합니다. 시민들이 꾸린 조례발안 운동본부는 지난주 7명의 주민조례 제정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데 이어 수임인 95명도 서명 활동에 나섰습니다. 동의하는 시민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주 시내에서 서명도 받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진주시가 3대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병역 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합니다. 현재 진주 지역 대상자는 230명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가족도 진양호 동물원과 청소년 수련관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진주와 충북 옥천, 전남 나주, 강원 춘천 네 곳을 권역별 산림생명자원혁신성장거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진주를 포함한 네 곳에는 3년 동안 국비 130억 원 등 200억 원이 투입돼 산림생명자원사업소와 생산단지 등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산림청은 임산물을 활용한 각종 사업으로 농가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외식의 날을 다시 시작합니다. 외식의 날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 달에 두 차례 군청 직원들이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는 행사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부터 중단됐습니다. 함양군의 이달 외식의 날은 오늘과 24일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금품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회사와 동업관계로 확인됐고 앞서 진행된 4차 공모에서 창원시장 전현직 측근들이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는 녹취와 금품거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울경이 참석한 한국판 뉴딜 부울경 대토론 행사가 오늘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와 부울경 기관 간 지역균형발전 협약을 맺고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단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망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6.25 참전용사와 전몰군경이 안장된 거제시 장승포와 이룬, 둔덕충원묘지 등 다섯 곳이 경남 최초로 국가보훈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해당 묘지에 진입한 안내와 묘역 배치도 등 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묘역 관리와 추모 사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 사회복지사 등이 참가해
도민들이 제안한 범죄 피해 가정의 지원 체계와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5분쯤 고성군 동해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난방기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비닐하우스 200제곱미터와 토마토 등이 타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5분쯤에도 창녕군 대한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난방기기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 비닐하우스와 농기계 등이 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입니다. 김해 공립 한글박물관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최초의 한글박물관이 김해에 문을 연 이유, 또 어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 김차영 관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글박물관이 김해에 문을 연 이유가 궁금한데요. 김해와 한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예, 저희 김해의 한글박물관이 문을 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김해 출신으로서 근현대 국어학계의 거목이신 눈매 허웅 선생님과 한매 이윤재 선생님의 연구 업적을 보존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한매 이윤재 선생님은 일제히 총칼이라는 어박 속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눈매 허웅 선생님은 주시경 선생님과 최연배 선생님의 맥을 잇는 국어학계의 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해 출신 두 분 국어학자의 뜻과 한글 사랑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에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해의 국립한글박물관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 김해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박물관 도시 김해라는 목표 아래 한글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네. 국립 한글박물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보다는 근현대 국어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키는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해 한글박물관에서는 일제 억압 속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자 했던 한글의 역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옛 한글 사전부터 문서까지 귀한 자료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자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표준 조선말 사전, 조선말 큰 사전, 문해 독본, 성웅 이순신 같은 이윤재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다양한 유물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허웅 선생님의 육필 원고와 낱말 카드, 직접 사용하셨던 컴퓨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조선어 학회의 기관지인 한글이라는 책과 수양동호회의 기관지 동광 등 근현대 한글의 발전과 연구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한 조선시대 순한글로 작성된 최초의 공문서인 선조 국문유서가 왕실의 한글이라는 주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16세기 한글의 형태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제 9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증을 받아서 전시하는 물품들이 많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허웅 선생님의 장남이신 지금 현재 울산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허황 원장님께서 예. 선생님 생전에 사용하셨던 유품과 육필원고, 서적 등 유물 4천여 점을 기증해 주셨고 네. 한글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주셨던 황동열 대표님과 김상구 전 경찰서장님, 동아대 최낙복 교수님 등 많은 분들께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한글 박물관에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한글의 우수성도 함께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을 땐 꽃가꽃만 하루 만송이씩 출하는 마산 현동 꽃재배 단지입니다. 별탈 없이 잘 자는 꽃송이를 대하는 농민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서로 똑같아 서로가 따뜻해 뜨거울 때면 호흡 흘리면서 맛있게 놀던 시절 탐스럽게 핀 노란 국화가 높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면서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하늘에 뜬 무지개 혹시 보셨나요? 곳곳으로 비가 잠깐 내린 뒤 그치면서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떴습니다. 특히 보기 드물다는 쌍무지개가 나타났는데요.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합니다. 사진으로라도 감상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도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비가 조금 내립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고요. 이후로도 내일 오후까지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높은 산지로는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추위는 계속되는데요. 창원의 아침 기온 7도로 오늘만큼 낮게 출발해서 낮 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의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9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고요.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에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